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주식회사 보가의 김태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몸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두 달 만에 드디어 이발을 제가 했습니다. 와. 네. 머리 이발을 할 시간도 없었는데, 드디어 어제 겨우 시간에 와서 머리를 이발을 했고요. 좀 이상한 소리 했네요. 제가 오늘 출고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컬러는 블랙 컬러, 실내 컬러 미스트 그레이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보가나인 그 가솔린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차량 시작 가격 8,800만 원이고요. 총 들어간 옵션으로는 2,153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총 차량 출고 금액은 1억 953만 원에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제가 외부에 들어간 옵션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먼저 외부에 들어간 옵션으로는요. 그 썬틴을 좀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이클 K 들어가서 65만 원 추가되셨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옵션이죠. 익셀 패키지가 추가되셔서 앞쪽에 하단 그릴과 그 다음에 바디킷이 장착이 되었고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킷 일체형 오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많이들 추가하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형식의 바디킷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저희 그 하이루프의 그 테일등 그 브레이크 등과 조합이 굉장히 잘 되는 비스콘티 테일램프 확산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셀 패키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장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전륜 6P 에어테크 브레이크를 좀 선택을 하셨습니다. 캘리버 컬러는 레드로 선택하셨고요. 블랙에는 보통 레드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 화이트 차량에는 옐로우 컬러를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취향에 따라서 레드, 옐로우, 실버 그레이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굉장히 많은 옵션이 지금 선택이 되어서 장착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럼 이제 내부로 탑승해서 옵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열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는 디컷 핸들을 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운전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그립감이라든지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핸들을 한 손으로 돌리실 때도 위쪽이 이제 하이그로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잡고 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많이 장착하시는 LX5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성 녹음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저희가 스웨이드 커튼을 쳐놓게 되더라도 외부 뒤쪽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고 시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1열 풋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은은하게 조명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1열 엠보싱까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쪽에서 오는 소음까지도 방지를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맵등 위에 보시면 헬릭스 디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헬릭스 디렉터 보이시죠? 이제 매립형으로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동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이얼로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1번은 이제 앞쪽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모드, 2번은 앞쪽에서 영화를 보실 때, 3번은 뒤쪽 리어 쪽에서 음악을 들으실 때, 4번은 뒤쪽에서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모든 스피커들이 그 포칼 스피커로 다 교체가 되었고요. 서브 우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뭐 트렁크 수납이랑 이런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감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고객님께서는 실내 풀방음과 그 다음에 방음 하시면서 하나 더 펜더 방음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펜더 방음 같은 경우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소음을 많이 차단하니까 하시는 김에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만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DSP라든지 이제 최상의 음질을 들으실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은 이제 보조석 밑으로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쪽 설명 드릴 때 이제 저희 스타라이트가 잠깐 보이셨을 겁니다. 요거 이제 고객님께서 추가를 하신 옵션이고요. 요거는 차량이 제작될 때 이제 추가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스타라이트 작동하는 법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가만의 자랑인 통합 멀티미러 시스템 사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서의 작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맵 버튼 3초간 눌러주시면 저희 런처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아이콘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타라이트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컬러로 레드 컬러, 그린, 블루, 화이트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서 밝기 선택 가능하시고 동작 모드 5가지 중에 원하시는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아니 보시고 이제 스카이뷰네요. 네, 스카이뷰도 원하시는 화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플립, 일반 조명,
도심, 불멍, 고화질 불멍, 배탑, 분화수, 바다, 꽃, 하늘. 네. 원하시는 화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사진들, 가족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여기다 넣으시면 55인치 스카이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앰비언트 역시도 원하시는 컬러로 레드 컬러 쭉 변해서 가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린 컬러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동작 모드도 뭐 노멀 모드, 랜덤, 레인보우, 레인보우 2번, 체이스 모드가 많으니까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제 연출하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가 1,000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커 역시도 앰비언트 모드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누르시면 여기서도 원하시는 컬러로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모드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은 이제 유튜브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뜨고요. 앞쪽에서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시고, 이 뒤쪽이랑 29인치 모니터랑 바로 똑같은 화면으로 연동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터치로, 뒤쪽에서는 시트에 장착되어 있는 트랙패드 아니면은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만 되어 계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PC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빼고도 뭐 왓챠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운받으셔서 모두가 시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조작법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앞쪽에선 터치로,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트랙패드 아니면 이제 무선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쪽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앉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세가 뒤쪽으로 살짝 누워있을 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역시도 천연 나파 가죽으로 최상위 트림으로 지금 트림이 되어 있고요. 그 도어라든지 뭐 B필러, C필러 쪽 트렁크 러기지까지도 다 나파 가죽으로 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 느낌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대한 기능들은 이 바깥쪽에 장착되어 있는 터치패드로 모든 기능들이 다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 안쪽에 있는 트랙패드는 29인치 리어 모니터, 55인치 스카이뷰, 앰비언트 모드 등 스타라이트 등을 이쪽에서 뭐 다른 기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충격 흡수 작업, 그 다음에 방음 방진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풀방음을 안 하시더라도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프리미엄은. 그리고 이어 시트에는 열성 통풍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가 18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뒤쪽이랑 마주 보시거나 아니면 3열 시트가 뒤쪽으로 180도 풀베딩이 되기 때문에 침대형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박도 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공간 같은 거 연출은 고객님께서 편하시게 이제 다양하게 연출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보가나인 프리미엄 차량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하게 되면 상담을 바꾸시면 회사로 전화 주셔서요. 김태현 차장 찾아주시면 제가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모바일 김태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